이 차의 장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여태까지 선택한 차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에 차를 바꾸더라도 또 카니발 하이드 리무진 선택할 생각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급 택시를 운영하시는 제네시스 택시 차주분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제 옆에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모셔보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인 택시 14년차 운행하고 있는 양정현 기사라고 합니다. 와, 14년 동안 그럼 개인 택시를 운영하신 거예요? 네. 그럼 옆에 이 차량도 개인 택시인 건가요? 네, 개인 택시입니다. 오, 그러면 일반 택시를 운영하시다가 네.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택시를 운영하려면 네. 무슨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택시의 종류에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중형 택시고요. 제가 운행하고 있는 거는 중형 택시에 그 위에 모범 택시는 아시죠? 네. 네. 모범 택시, 대형 택시가 있고요. 그 윗등급으로 고급 택시가 있습니다. 아. 네. 고급 택시를 하려면은 개인 택시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은 고급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일반 택시를 운영하시다가 네.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택시를 해야겠다 하고 변경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고급 택시 기사님들이 네. 어느 정도 다 레벨이 되시고 서비스 마인드도 다 충족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K9 똑같은 차량을 갖고서는 제가 뭐 되게 독출나게 뭐 고객을 더 확보하거나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뭔가 나만의 독특한 게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승용차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넓은 공간이 앞, 뒤, 옆, 좌우, 위, 아래로까지 있으니까 네. 훨씬 편안하게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 장점 때문에 네. 이 차량을 선택을 하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LPG로 개조를 또 추후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개조를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2차 전에는 먼저 차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가솔린으로 운행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연료비만 150만 원 이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가스 개조를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고민 끝에 LPG 개조하고 고객님들 모시면서 LPG로도 운행을 해봤다가 네. 가솔린으로도 운행을 해봐서 고객님들 반응이 어떤가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네, 잘했구나 싶어갖고 네. 이번에는 새 차로 변경하면서 바로 LPG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는 차량이 네. 아무래도 택시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네. 패밀리카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LPG 개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디서 개조를 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용인에 있는 로턴이라는 업체에서 개조를 했고요. 비용은 400만 원 살짝 안 되게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이게 가솔린이랑 LPG를 혼용하는 방식인가요? 네, 지금은 가솔린으로 쓰면서 LPG 왔다 갔다 이제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을 내려가거나 하면은 LPG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럴 때는 충전소 안 찾고 바로 가솔린을 전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LPG 네. 탱크가 매립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다 밀봉이 되어갖고 네.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게이지 같은 것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뚜껑을 달아놔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비상시에 이걸 드러내면은 열어볼 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순정 상태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공간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LPG 탱크를 매립을 해가지고 순정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 승용차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와, 이게 고급 택시라서 그런지 진짜 고급스러운데요? 일반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이런 시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을 조금 추구하기 위해서 네. 순정에다가 바닥하고 시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조금 신경 썼습니다. 그럼 이런 택시는 네. 일반 택시보다 조금 고급스럽다 보니까 네. 가격도 좀 차이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아무래도 요금이 좀 차이가 있고요. 뭐 저희 이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어서가 아니라 고급 택시는 지금 제가 카카오 블랙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 요금이 일반 택시 기준으로 2배에서 2배 반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실까요?
외국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공항에서 이제 픽업 샌딩도 하시고 골프장 가시는 경우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럴 땐 단체로 이동을 하시는 건가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분이 탑승하시면서 골프백 네 개를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골프장 한 팀 가시는 게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죠. 그럼 원래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릴렉션 시트라고 해서 쫙 넘어가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 아래 버튼을 뒤로 누르시면요. 예. 한 번에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와. 택시에서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택시네요. 여기 아래쪽에 발받침대까지 이렇게 쫙 올라오고. 근데 이게 원래 7인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시트가 원래 있었는데 시트가 변경이 된 건가요? 네, 벨트도 다 가운데 있고요. 아, 그냥 이거 손잡이만 내리면 6인승 이용할 수 있고 올리면 7인승으로. 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서 어디 이동하거나 하실 때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뒤에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이런 쿠션 같은 것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3열도 공간이 괜찮은데요. 뒤에 레그룸도 넉넉하고요. 헤드룸은 보시다시피 이게 하이리무진이라서 3열도 엄청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택시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일반 차량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가 돼가지고요. 개별 소비세 부분은 저희가 안 내고 면세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다 보니까 부가세는 냈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까지 면세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운행이 되는 네. 방식이군요.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택시가 흔치 않다 보니까 네. 이런 LPG 충전소에 들어갔을 때도 네. 충전소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주 가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보셔가지고 그렇게 막 색다르게 보시진 않는데 지방이나 이렇게 처음 가는 충전소를 가시면 저희가 이제 충전 카드가 있거든요. 개인 택시 카드가 있는데 이걸 내밀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택시인 줄 모르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 표식이 일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차량으로 택시를 운행하셨을까요? 처음에 개인 택시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랜저 XG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K7, K5 스포티지 R 그리고 K9 이렇게 했습니다. 와, 스포티지 택시도 서울시 스포티지 택시 1호차였습니다. 아, 정말요? 와, 되게 다양한 차종으로 택시 운행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두 대 연속으로 또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와, 이 차의 장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여태까지 선택한 차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에 차를 바꾸더라도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 선택할 생각이고요. 이 택시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넓은 공간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네. 제가 먼저 차가 4년을 썼거든요. 만 4년 쓰다 보니까 그래도 고객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신차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리고 일반 승용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셉니다. 더 타는 것보다 지금 빨리 가격 좋을 때 팔고 새 차로 바꾸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차로 바꾸고 나서도 네. 이렇게 LPG로 또 개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없을까요? 이게 먼저 차 같은 경우는 직분사 엔진이어가지고 그 출력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차량은 엔진이 바뀌면서 기화기 방식으로 기체 인젝션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의 출력 저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배기량이 3500cc 대배기량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힘 부족한 거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큰 차량이고 네. 또 고객분들이 여러 분이 타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뭐 큰 차이는 못 느끼시죠? 크게 차이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가솔린으로 운행할 때랑 이렇게 변경 후에 네. 유류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고유가 시대가 되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이 갭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개인택시 보조금 말고도 한 가솔린 대비 60% 정도 그 정도고 보조금까지 하면은 절반 이하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그래도 꽤 크네요.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럼 개조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셨을 때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7,000km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7개월 정도면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LPG 개조를 하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티지 택시도 운행을 했었거든요. 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소음과 진동이 있더라도 힘 좋은 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LPG 차량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디젤의 소음 진동을 못 하겠어요. 그런 차량에 비하면은 완전 조용하고 소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패밀리카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신형이 나오면서 이전 차량도 운행을 해보셨으니까 단점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뒤에 보면 TV가 달려있거든요. 이 TV가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구형 대비해가지고 고객님들 타시다가 머리 뜯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료차 같은 경우는 웨딩카로도 많이 쓰는데 신부님 티아라 왕관 쓰시잖아요. 그걸로 혹시 긁어갖고 디스플레이가 나간 경우도 있는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소가리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택시가 조금 생소한 택시잖아요. 차량 크기도 굉장히 크고 한데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병원에서 퇴원하신 환자분을 모신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 환자분의 이제 보호자 따님분 이제 같이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지방까지 가는 경로였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인지장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차가 높다 보니까 탑승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부축을 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겁내하시고 꺼려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잘 모셔가지고 아까 타신 릴렉션 시트 거기 이용하셔서 누워서 가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4시간가량 이동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중간에 휴게소 갈 때 이제 화장실 가신다고 또 부축해 주셨는데 그때는 막 저 손을 꽉 잡고서 웃음 지으시면서 좋아하시고 되게까지 편안히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런 차량으로 또 편하게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게 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어르신들 모실 때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카니발 하이리무진 택시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급 택시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택시 기사들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렌지 테레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